전남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 증가와 글로벌 RE100 참여 확대 등이 전남 지역 경제의 밝은 미래를 갖다 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 전력 가격 인하 효과가 최대 6만 명이 넘는 신규 고용 인력을 창출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.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전남 지역의 전력 자립률은 지난 2023년 기준 200%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발전량은 원자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송전망이 부실해 전남에서 전기는 남아 돌고 있는 형편입니다. 이 때문에 한전은 전력 개통망 안정을 위해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조치까지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전남에서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. 신안군에서만 올해 말 자은도에 99메가와트급 고정식 해상풍력발전소가 완공되는 등 11기가와트가 넘는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전체 규모로 보면 약 30기가와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중에서 약 16기가와트 발전 사업 허가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. 전국 규모가 27기가와트니까 16기가와트면 한 58%가 전남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같은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글로벌 RE100 참여 확대와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법 시행 등으로 전남 지역 경제에 청신호를 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 특히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한국전력이 독점했던 전력 판매 구조가 전력 생산자와 기업 간 직거래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최소 20%에서 최대 60%의 전기 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이에 따라 지역 내 총 생산량은 5.6%에서 19%가량 증가하고 물가는 2에서 6% 하락, 고용은 1만 9천 명에서 최대 6만 5천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또한 전남 지역은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보다는 훨씬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을 잘 홍보를 한다면 반도체나 AI 이런 대기업들도 충분히 유치를 해서 고용을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와 RE100 참여 확대, 분산에너지법 시행, 저렴한 토지 가격 등 전남의 기업하기 좋은 3박자가 갖춰지고 있어 이를 받아내기 위한 정치권과 지자체, 학계의 발빠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. MBC 뉴스 김윤입니다.